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DE, 안드로이드 리버싱 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 도구는 작년쯤이었어요. 한 1년 정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 버전이고요. 지금 버전을 잠깐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이 느낌이었었거든요. 앞에서 소개했던 JDX하고 더 좋나? 안 좋나? 그 정도 수준?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우선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버전을 사용해 보니까 이거는 꼭 사용하세요.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리버싱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여러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지만은 APK 파일이나 DEX 파일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자바 코드로 우리가 디컴파일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파일, 원본 파일들을 확인을 해야만이 이 앱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이 탐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달빅, 우리가 달빅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코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달빅 바이트 코드 딩커 파일이 이제 중점적인 기능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APK 파일이나 DEX 파일, 그 다음에 ODEX, OAT 파일들, 이런 것들 버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들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동작시키는 그런 코딩 형태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파일들을 다 디컴파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코딩들을 다 디컴파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J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배포들을 하고 있고요. 이 GDE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 있고 또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약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능들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나 그러한 의심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더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00 정도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솔직히 소프트웨어 가격으로는 뭐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바로바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1년 라이스 계정 그 기준으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면은 뭐 악성 코드를 분석하거나 취약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투자할 만하다.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팀원들도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보고서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좀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소스코드, 오픈소스 관련된 소스코드이고, 여기에서 이제 릴리즈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릴리즈 버전은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 버전을, 저는 이제 프리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이 처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때 일부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 탐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 소스 코드는 앞에서 제가 JDX로 설명을 했던 그 랜섬웨어 APK 파일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X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컴파일에 중점적으로 있던 기능들만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치 기능들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딱 보더라도 왼 아래쪽이 이제 JDX처럼 그런 디컴파일 결과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APK 파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 그 다음에 API 정보들, 우리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안드로이드 API 정보들을 뭐를 사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스트링 정보들 같은 경우나 권한 정보들, 그 다음에 멜스캔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APK 파일을 디컴파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의심되는 어떤 그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권한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앞에서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디크립트 되는 그러한 스트링 정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이거는 이제 DEX 파일에 대한 그런 구조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좀 설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인포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해시값 정보들, 우리가 해시값 정보라는 것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요걸 가지고 실제 배포되는 기존에 배포됐던 악성 코드인지 아니었었던지 예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요. 왜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뭐 달리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APK 파일이라고 해서 A.APK 파일만 뭐 랜섬웨어 APK 파일 그렇게만 배포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파일은 이름은 바꿔서 배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해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도 패킹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소프트웨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항상 이제 악성 코드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분석가들이 되게 어렵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패킹 같은 거나 난독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무결성 검증이나 막 그런 것까지 예, 진행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하고 동일한 것들을 이제 보안 솔루션을 입히다 보니까 분석가 입장에서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덱스 파일 우리가 APK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를 하면 이 덱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본 파일이죠. 이게 파일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바 파일이라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중간에 또 이제 과정들이 있지만은 요걸로 최종적으로 가진 것을 이제 디컴파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파일들이 봤던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 코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사면 이게 자바 코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l API 정보들인데 이걸 말 그대로 여기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사용하는 API 정보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만 가지고 우리가 악성코드 여부들을 판단하기에는 힘들죠. 이게 그냥 정적 분석만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악성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이제 디버깅 관점에서 트레이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API 정보들을 순서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API를 사용했는데 다음에 클래시스에서 다른 어떤 API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요것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 API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API를 어떤 걸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 찾아가면은 어떤 행위들이 이제 추적이 되겠죠. 아 요거는 랜섬웨어 형태이다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들을 꺼내가는 그런 형태의 API들 의심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예, 계속 쫓아가는 방식으로 예,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APK 파일은 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좀 이렇게 복잡한 스트링 정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예, 퍼센테이지가 예, UI를 되게 사용자 측면에서 잘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 이게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인데도 시간이 조금은 걸립니다. 자, 그래서 100% 정도 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트링 정보들만 이렇게 쭉 뽑아낸 겁니다. 예, 스트링 정보들을 쭉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 가운데로 이렇게 스크롤하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정보들을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예, 스트링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컨트롤 F를 통해 가지고 어제 저희 이야기 전번에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찾아면은 어드민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권한들을 요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API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디바이스 어드민 버튼인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정보들을 아래쪽에 보시면은 뭔가 찾고 어드민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구나 100% 확신하진 않지만은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Congratulation, your phone이 디크립트 되어 있다. 그다음 엔터 크립트 뭐 코드 있고 뭐 디크립트 코드가 뭐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디크립트가 되고 난 뒤에 공격자한테 디크립트 코드를 받잖아요. 코드를 받으면은 그 코드들을 입력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것을 가지고 그 해제를 해주겠죠. 예, 랜섬웨어 그 했던 것들 감염했던 것들을 해제해주는 예, 그런 것들인데 뭔가 코드를 예, 좀 잘 만들었죠. 에이 처리를 잘 만들었다. 예,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말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심되는
어떠한 클래스 같은 경우나 어떤 권한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의심되는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필요하죠. 약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권한들 어떤 그 뭐 디바이스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들을 쭉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액세스에 관련된 퍼미션 권한이나 그런 것들 매니페스트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권한들을 많이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액티비티로 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정상적인 앱에다가 악성 코드 행위들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이 정상적인 앱이 또 이제 다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 형태나 아니면은 퍼미션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분리해서 다 볼 수 있다.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바로 오픈 XML 파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또 XML 파일을 불러오거나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도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기능들인데 헥스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클릭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APK 파일들, 서트 파일 정보들, 그 다음에 헥스 정보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했던 덱스 파일에 대해서 이제 구조, 그 구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는 이제 헤더 정보일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정보나 그런 것들 정보들도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덤프 기능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PK 포렌식 정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클릭을 하면은 한 20초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 포렌식이라고 한 것들은 이 APK 파일에 그 뭐 이렇게 접근되고 그 클래스에 접근됐던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파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를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거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 정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보더라도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프리 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디컴파일보다 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차이점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 APK 파일들이나 분석을 해보시면서 기능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